아, 이쪽으로 오지 마라. 야, 넌 누구냐고, 자식아. 더 읽었죠. 더 읽었죠. 이제 시작됩니다. 네. 널 깨물으십시오. 뭐가 뭐 되게 대본 같은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성우 동아리라서. 아, 성우 동아리요? 그 서로 이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작품을 하고 인터넷에 여러 가지 밈을 모든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옷장도 맛있습니다. 더빙을 연습하고 싶은데 같이 할 친구가 없으시다고요? 혼자 연습하는데 어색한 분이라고요? 그럼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야 거격. 뭐부터 하나요? 아, 그럼 면접부터 보셔야 동아리에 입고할 수 있습니다. 성우 면접은 저 처음 받아봤는데 우리 선생님도 지금 목소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좋으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완벽한 목소리. 아, 완벽한. 그래도 연기를 한번 봐야겠죠? 아, 아니 지금 국민 배우 아니에요? 연기 어떤 걸 해요? 일단 저희 면접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 중에 두 개를 골라서 보여주시면 돼요. 우와. 즐길 준비 했나요? 예! 링크 브레인즈 제일의 야생마 고강초.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데 그 달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고 댕겼어요. 깨인지 야야야야 아주 죽여버려 아주. 이제 감정 표현이 많이 들어가는 거 뒤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 골라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비록 이 전투에서 졌지만 아직 임무를 저버린 건 아닐세. 아군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저도 지금 일단 하나 해야 되겠죠? 아, 네. 가소로운 것들. 쓸데없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면 빈틈만 생길 뿐이야. 아무 상관없는 너네. 게임 오버, 맨. 나는 또 오늘 또 새로운 걸 발견했네. 재영이가 이렇게 쑥스러운 탄으로 또 처음 보는 거야. 예전에 이런 걸 너무 잘했는데 좀 제가 사정이 생기고 뭔가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네. 아, 오늘 텐션이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더 읽었죠? 더 읽었죠? 넌 내게 좋아요를 줬어. 선배님들이 얼마나 좀 뭐랄까 이 개인기가 넘치시고 역량이 되는지 한번 좀 후배 입장으로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뭐냐 한번 봐주지. 갑자을추 병인병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 아, 할아버지 잘 안 보이세요? 할아버지 잘 안 보이시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도라에몽 짧게 할게요. 네. 야하! 좋아요. 한번 누구인가 한 마디만 해주세요. 누구인가? 염려. 누구인가? 신이 옵니다, 폐야. 이거 영상을 한번 보고 주변 인물 자기가 뭘 맡으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다음에 어느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나. 네. 나는 욕심쟁이 아줌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와. 저는 저기 선생님과 함께 마을 사람 4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를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 2 하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인자하신 마음씨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옥합 속의 구슬은 소원을 바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보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 웃긴다. 할아버지 낚시터를 마음사람들이 다 차지했어. 근데 내 노랑쟁이 이거 잡아서 푸른 구슬을 얻어보려는 거지 뭐.
아, 이쪽으로 오지 마라, 야. 자리를 혼자 다 차지하고 낚싯대도 두 개씩이나 쥐고 있으니 원. 에이. 난 남들보다 무조건 투비의 부자가 될 거지. 왜? 답답해서. 아, 그럼 이제까지 이러고 있노? 저런 꼴에 성민은 또 급해요? 아, 네, 가자. 여기서 아마 신 스틸러는 또 여기 우리 욕심쟁이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왕자님이 너무 잘했어. 네. 아, 노인과 왕자를 요거를 가지고 약간 툭탁툭탁 프리스타일로 한번 짝을 지어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 프리스타일입니다. 그게 재밌겠다. 예, 예. 어? 뭐야? 누구인가? 누가 쓰레기를 던졌어?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아, 누구야? 저기 일단 도어 락 좀 열어주세요. 아, 아 좋아요. 아, 아, 야. 아 어저께는 고기가 이 잡히더만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나오네. 샤거. 아저씨 뭐요? 아이 어떤 낚시발 던졌어? 어 뭐야 뭐야? 비비시비시찡 나와서 비시찡. 어이구 아저씨 그 여기다 낚시발을 던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너는 누구야? 왜 던지냐고요? 낚싯발을 걸릴 뻔했잖아요. 아저씨 지금 누구냐고 자식아. 아니 낚싯발을 던졌으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나왔잖아요 지금. 저 자식. 아니 그게 아니고 낚싯발을 가만히 자고 있는데 던지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서 나왔잖아요 지금. 야, 아니 야. 아니 낚싯발을 던지. 진짜 다 해라 이제. 지금 여기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30명. 네 30명. 연합 동아리는 저희가 네 저희가 동아리를 많이 다녀봤는데 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데는 여기가 아~ 채운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너도 내가 좋니? 와, 한번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내가 좋으니? 상큼한 처럼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널 깨물어주고 싶어. 아우 오글거려. 아, 자 그러면 제가 할게요. 포즈? 아, 보컬을 요구하시네. 한번 하겠습니다.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깨물어 주고 싶어. 요거 잘 담겨야 되는데 요거 잘하면 이 짤로 이제 유행할 수 있으니까. 네.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널 깨물어 주고 싶어. 널 깨물어 주고 싶어. 구독 오케이 땡큐. 순식간에 막 훅 지나갔네요 그 선생님. 아. 너무 시간도 빨리 가고 너무들 성격들도 좋고 또 너무 잘하니까 아 사실 제가 좀 많이 좀 쩔렸어요. 아, 소소합니다 전하. 그렇죠.
정말 이 친구들이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요. 너무 고맙고요. 또 앞으로 우리 저 가가격격 동아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철 마블 마음의 불꽃. 야,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지금 빨리 타이밍이에요. 빨리 타이밍이에요. 자, 하나 둘. 좀 더 하나 둘. 오케이. 감사합니다.